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오늘은, 짠! 리코를 한번 접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얘는 일반 리코죠? 일반 리코 예전에 한번 접은 적이 있었는데, 자, 최근에 브롤스타즈 이렇게 연필 장식을 소개해줬던 그 순서에는 또 빠졌었어요. 그쵸? 자, 그렇지만, 작은 슥슥이 영상을 찾아보면 리코랑 팝콘 리코 만든 영상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더좀 쉽게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릴 거고요. 얘는 일반 리코, 얘는 팝콘 리코. 우리 영화관에 가면 이렇게 팝콘 모자가 생각나는 팝콘 리코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리코쉐 모자랑 이렇게 스카프를 같이 둘러준 리코쉐예요. 이렇게 리코쉐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기본 리코를 한번 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본 리코를 한번 접어보고, 이어서 팝콘 리코, 이게 점점 쉬운 순서대로. 가장 쉽고, 두 번째, 리코쉐는 모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리코 만들기, 리코 연필 장식 만들기. 색종이 한장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한장 크기. 색종이는 4분의 1등분 해서, 자, 한 장. 회색. 색종이 한 장과, 자, 검정색으로 이눈 테두리와 위쪽 만들어줄 거예요. 검정색. 이 4분의 1에서 다시 이 4분의 1이에요. 아주 작죠? 조금만 필요해요. 그리고 노란색. 눈동자 만들어 줄 거고요. 연두색으로 여기 받침. 원래 이렇게 해서 뭐 풍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공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여기 연두색, 보라색으로 한번 장식을 해줄 거예요. 자, 리코는 이렇게 해서 작은 슥슥이가 만든 작은 슥슥이 전용 선물 상자에도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꾸밀 수가 있고요.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위집에도 살짝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어요. 가위집에도 이렇게 끼워서 꾸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필 장식으로도 뒤에 사용할 수가 있고, 손가락 인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풀가위 준비해 주시고요. 풀가위, 볼펜. 풀가위, 볼펜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얘는 간단하니까 오늘 한번 빨리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얘는 얼굴도 완성해주고 뒷부분에 이렇게 연결 장식도 같이 완성해줄 회색깔 색종이를 뒤집어서 3분의 1등분 해주세요. 3분의 1등분. 자, 계속 말해왔지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위에서 봤을 때 대충 3분의 1 됐다 싶으면 그냥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슥슥슥. 그리고 다시 세로로 반을 접습니다. 세로로. 반을 접고요. 이런 모양이 되죠. 자, 리코 요 위쪽에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얼굴 머리 모양이 양쪽 끝부분 뾰족하니까 여기를 뾰족한 부분을 살짝만 없애줄게요. 이렇게 접어서 이쪽에도 살짝 접어서 세모가 되도록. 자, 이렇게 다시 펼쳐서 이 가운데에 넣어주세요. 가운데로. 표시선만큼만 가운데에 접어서 이렇게 쏙 넣어줍니다. 자, 이쪽도, 여기도, 이렇게 해서 안으로 쏙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작은 슥슥이 이렇게 정사각형 작은 상자를 만들 경우에 얘가 이 사이즈가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 높이가,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끼울 때참 불편해요, 조금. 자, 이런 정사각형 작은 미니 상자에도 꽂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아래쪽을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 정도?
이렇게 좀 잘라주면 넣기가 훨씬 쉬워져요. 자, 자르고 요 위쪽 있죠? 위쪽. 여기도 가위로 칼이나 가위로 이렇게 조금만 잘라주세요. 구멍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끼울 수 있게 구멍이 났죠, 여기. 자, 이렇게 해주고요. 얘를 펼쳐서, 짠, 펼쳐서, 이쪽 면, 이쪽 면, 풀을 발라주세요. 풀로 일단 접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풀을 발라주고요. 자, 이 상태로 일단은 둘게요. 이 상태로 두고, 노란 색깔을 꺼내서, 아, 노란 색깔, 검정색 같이 할게요. 자, 검정 색깔을 일단 먼저 뒤집어서 반을 접지 말고 반안 되게 이 정도만 접어주세요. 자, 나머지 이 부분, 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 간격을 잘 생각하시고요. 요 정도 조금만 남겨두고, 이렇게 한 다음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자, 펜으로 이렇게 그냥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림이 완벽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동그라미가. 그래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줘요. 자, 그랬다면 이제 이 선을 보고 그대로 동그랗게 오려주세요. 이렇게 오리고, 자, 가운데 동그라미도 같이 이렇게 오려줍니다. 오렸어요. 자, 한번 펼쳐 볼게요. 짠. 그래도 동그란 모양이 되었죠? 자, 이렇게 일단 동그란 모양 완성하고, 이 한쪽 지금 남은 이 부분은 가위로 잘라줄게요. 길게.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리고 얘는 반을 접어서 풀로 한번 붙여줘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쪽을 한쪽 면만 풀로 살짝 발라서 그대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일단 둘게요. 자, 동그란 완성되었으면 이제 얘를 뒤쪽에 풀을 발라서 노란색 위쪽에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슝, 얘를 노란색에다가.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검정색 조금 남았죠? 이 테두리 보면, 여기 여백이 좀 있어요. 여기들. 조금만 잘라서 일자. 일자. 숫자 1 알죠? 자, 이 정도. 이 정도. 가운데 눈. 리코 눈을 완성해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조금만 잘라서 이제 풀을 한번 발라 보겠습니다. 살짝 바르고 안쪽에다가 그대로 붙여줘요. 자, 그리고 우리 볼펜이 있으면 이 왼쪽 아래편에 이렇게 약간 힘줄처럼 눈에 핏줄처럼 이렇게 두 줄. 살짝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노란색 테두리를 따라서 잘라주세요. 간단하죠, 아주? 자, 이거는 우리 자녀들이나 동생들도 혼자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영상을 보면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파이크, 브로스타드 스파이크 연필 장식 다음으로 좀 쉬운 것 같아요. 아니면 얘가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눈을 완성해 줬죠? 자, 얘를 꺼내서 이제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보면 눈이 지금 너무 크잖아요. 얼굴에 비해서. 그쵸? 그러면 이 테두리를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조금 너무 크니까. 이렇게 테두리를 조금 얇게, 눈이 좀더 얇게 되도록
잘라주면 눈이 좀 작아지겠죠, 이렇게. 자, 언제든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슝 붙여주는 거예요. 뒤에다가 이렇게 풀칠을 이렇게 하고요. 풀칠을 하고 얼굴에다가 요 밑에다가 연보라를 붙여줄 건데 살짝 위쪽에 꾹 눌러줘요.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벌써 얼굴이 완성됐죠? 이 머리 위쪽에 얘를 끼워줄 거예요. 얘를 여기 지금 구멍 있죠? 여기다가 솔솔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 아래쪽에 한쪽 면에다가 풀칠을 살짝 해주고 그대로 눌러줘요. 자, 붙었겠죠? 자, 위쪽은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오려줄게요. 그냥 부드럽게. 짠, 너무 귀엽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뒤쪽 이 부분 연결고리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살짝 접어주고 뒤쪽에 이쪽도 살짝 접어줘요. 자, 가운데 부분만 남죠? 들어서 이 뒤쪽에 가운데 접혀있는 이 가운데 부분만 폴로 살짝 발라줍니다. 그리고 꾹 눌러줘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되죠? 자, 보라 색깔 아직 우리 붙이지 않았어요. 보라 색깔 연보라. 얘를 꺼내서 반을 접고, 얘는 옷의 일부분이라서 그냥 붙여줄게요. 반을 풀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한쪽 끝은 약간 둥글게, 길이를 한번 재봐요. 여기 이렇게 붙일 거니까 이 끝에 한요 정도 손톱으로 꾹 눌러서 표시를 하고요. 끝나는 지점 여기도 약간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자, 요 윗부분만 위에 반쪽 반 부분만 살짝 풀칠을 살짝 끝부분만 해주고요. 얘를 앞쪽에 살짝 붙여줍니다. 이렇게. 자, 아주 간단해요. 짠! 리코가 완성!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뒷부분 첫째 장. 이렇게 벌어지죠? 여기 이렇게 해서 손가락 인형으로도 완성! 호호호, 난 리코야! 이렇게도 사용 가능하고요. 연필 장식으로 여기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짠, 이렇게 연필 장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작은 슥슥이 이렇게 선물 상자가 있어요. 지우개 상자. 여기에 이렇게 옆에 위쪽에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짠, 니코 선물 상자가 되었네요. 이렇게도 되고요. 선물 상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직사각형도 있고요. 정사각형도 있고 크기가 몇 종류가 돼요.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가위집에도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가위집에도. 자, 이렇게 가위 케이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로 꾸밀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리코, 브루스타즈의 리코 캐릭터를 한번 완성해 봤는데요. 모두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완성한 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좋아요, 클릭,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네이버 TV에도 있어요. 네이버 TV에 구독, 알림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은 귀여운 리코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 하얀 색깔 이거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이렇게 눈동자처럼 붙여주셔도 되고 반짝거리는 효과를 주죠. 자, 오늘 리코를 같이 만들어 봤는데 완성하신 분들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